하나. 응? 이따 고모 오잖아. 응. 고모 오면 어디 가는지 알아? 아하, 시시. 고모가 응. 하나 음악회를 못 봤잖아. 아, 귀여워. 아빠 닮아서 끼가 있네. 너무 잘해요. 무대 체질이야. 아우. 언니 오면 바로 나갈 거야? 어, 오늘 바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고모 왔네, 하나야. 언니 왔대. 오셨습니까? 아, 그래. 지웠어요? 야, 너 많이 이뻐졌다. 화장도 다 하고. 왜 이렇게 늦어? 아, 저기 여기 오면서 저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좀 늦었어. 응? 사람.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좀 늦었어. 이 동네에서? 친구 있어? 아무 사람이 그게 없을 텐데. 아니고 무슨 학습지 뭐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상담 좀 받아봤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 가르쳐줬어. 좀 있으면 올 거야. 좋으신 분이셔. 사랑이 넘치죠. 하나, 어휘력이 조금 3, 4살 수준이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침 그분이 거기 있길래 어? 아, 한번 상담을 받고 싶었어. 추진력이. 와. 와. 지금 여기요? 어, 원래 학습자면은 여기 집에 와서 상담해 주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즉흥적이셔. 세라님. 네, 누님. 다 그래, 집에 와서 해. 그래, 뭐 그래?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 아, 준비할 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차만. 어, 차를 준비하죠. 나는 차, 지인이 아니라니까. 일단 받아봐. 네가 어떻게 아는 오는지 알고 이렇게 화장을 다 했구나. 아니 언니 초밥 먹으러 초밥 먹으러 하나 사주는 거 아니까. 야, 너 초밥 먹으러 가도 화장 잘 안 하잖아. 맞죠,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화장 근데 오늘 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저 혼자만 먹을 거야. 와.